안녕하세요. 이지트리입니다. 오늘은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도 촬영이 가능한 홍대 셀프 포토부스 세 곳을 준비했습니다. 힙한 네온사인 맛집 포토드링크와 귀여운 소품으로 전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플랜비 스튜디오, 희소성 있는 투명 필름으로 인화가 가능한 포토슬레이트까지 함께 가보실까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홍대 입구역 8번 출구가 오늘 가볼 셀프 포토부스 세 곳이 모두 가까우니 참고하세요. 먼저 포토드링크로 가볼게요. 도보로 4분가량 소요됩니다. 포토드링크는 인생 네컷에서 운영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해요. 매장 입구에 경사로가 있지만 가파르니 주의하세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매장 내부는 메탈릭한 분위기와 네온 사인들로 힙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눈 돌리는 곳곳이 그야말로 포토존. 포토부스뿐만 아니라 매장에서도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어요. 포토드링크는 풀샷, 바스트샷, 메탈, 다이나믹으로 총 4개의 컨셉이 있답니다. 매장 입구에는 음료 보관대와 지폐 교환기가 있어요. 포토드링크는 매장 분위기와 비슷하게 촬영 소품도 힙했는데요. 보통 귀여운 소품이 많은데 이곳은 특이한 선글라스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포토드링크 파우더룸은 거울이 높아서 휠체어 타신 분들은 이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대신 매장 내부 곳곳에 거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풀샷인데요. 여길 소개해드리기 위해 포토드링크를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컨셉의 조명을 선택할 수 있어서 마치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느낌이에요. 사진 사이즈와 촬영 컨셉, 조명, 프레임, 수량을 선택하고 6,000원을 결제하면 완료! 결과물을 선택해볼까요? 역시 풀샷이라 전신이 다 나와서 휠체어 타신 분들도 찍기 좋을 것 같아요. 고화질로 예쁘게 출력된 사진 마음에 들어요. 출력할 땐 이렇게 멋진 영상도 보여줘서 심심하지 않답니다. 한 장만 찍긴 아쉬워서 각자 단독 컷으로도 한 번씩 찍어봤어요. 믹매니저는 몽환 컨셉으로 찍었는데 조명색이 정말 예뻤어요. 완성본이 조금 어둡게 나오지만 느낌 있어요. 저는 차분한 흑백으로 찍었답니다. 모르고 큰 사이즈로 출력했는데 액자에 껴서 책상 위에 올려두어도 좋을 듯해요. 이번엔 바스트샷입니다. 우선 풀샷 키오스크와 렌즈 높이부터 다르네요. 포토드링크가 추천하는 셀럽하보라길래 원픽으로 선택. 가격은 똑같이 6,000원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상반신만 나오는 부스라 휠체어 타신 분들은 화면에 잘 안 나올 것 같네요. 이번엔 메탈입니다. 메탈도 바스트샷과 같은 상반신 컷이에요. 만약 휠체어를 타고 찍는다면 어떻게 나올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가며 앉아서 찍어보았어요. 역시나 어깨 위쪽으로만 촬영이 되네요. 메탈은 사진 재질이 메탈릭하게 코팅되어 나와서 특이했어요. 처음 본 재질이라 더욱 특별한 사진이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포토드링크 하면 가장 유명한 다이나믹. 하지만 이곳은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 진입은 어려워요. 전신이 다 나오는 부스라 계단만 없으면 완벽한데 아쉽네요. 다이나믹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나서 사진을 찍는 특이한 컨셉의 부스예요. 다이나믹은 촬영 금액이 10,000원입니다. 노래를 하나씩 들어보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요즘 테크토닉 유행 돌아온다는데 여러분 테크토닉 어때요? 이게 춤추다가 사진 찍으니까 너무 웃겨서 사진도 희한하게 나왔네요. 그래도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워서 합격! 거의 모아스토리 첫 화보집 수준인데 어때요 여러분? 무아지경에서 나와 정신 차리고 결과물 확인할게요. 찍고 나니 퀄리티가 정말 남다른 곳이라고 느꼈어요. 셀프로 스튜디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랄까요?
결론은 휠체어 타신 분들은 풀샷을 추천드리고 메탈릭한 소재로 특별한 사진은 바스트, 메탈, 노래 들으며 역동적인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면 다이나믹을 추천드려요. 이번엔 두 번째 장소인 플랜비 스튜디오 홍대점입니다. 전신컷 부스가 있는 매장인데요. 외관만 봐도 스튜디오 같은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입구에 턱이 아주 조금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플랜비 스튜디오는 광고 촬영 기법 노하우를 커스터마이징해 고객이 직접 찍어도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연예인 사진과 사인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궁금. 내부는 아담하지만 지나다니기에 좁은 편은 아닙니다. 입구 바로 앞은 집회 교환기가 있어요. 바로 옆에는 셀프 포토부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장존. 봉고데기와 판고데기 각 하나씩 비치해 둔 게 센스 있네요.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신 높이에요. 소품은 모자가 많았고 다양한 컨셉이 종류별로 구비되어 있어서 고르는 맛이 있었어요.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인 전신컷 부스. 배경은 하늘색이에요. 키오스크 터치 화면은 조금 높아요. 리모컨으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의자는 치울 수 있어요. 특이하게 반사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패스. 그래도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나머지 부스는 배경색만 다른 상반신 부스였어요. 주황색, 네이비색이 있어요. 먼저 프레임, 장수 선택, 결제 후 촬영 시작이에요. 저희 페트아메트 유명한 짤 보고 따라한 건데 어때요? 일부러 옷도 비슷하게 입고 왔어요. 얼레벌레 완성된 페트아메트 샷 베스트를 뽑아봅니다. 배경색 덕분인지 결과물이 깨끗한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커플분들이 오셔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프레임 디자인도 열심히 고르고요. 완성! 아무래도 전신샷 부스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런데 결과물이 예쁘기까지 해서 추천드립니다. 플랜비 스튜디오 홍대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영상까지 다 찍었는데. 그래서 아쉽지만 플랜비 스튜디오 다른 지점을 알려드려요. 플랜비 스튜디오 둔촌점은 턱이 없어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도 방문이 가능하니 추천드리고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포토슬레이트입니다. 국내 최초 고화질 투명 필름으로 사진을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 진입도 무리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내부는 가로로 길쭉한 느낌에 꽤 넓고 쾌적한 느낌이에요. 매장 입구에 음료 보관대와 지폐 교환기가 있어요. 촬영 후 사진을 포장해 갈 수 있는 탁자는 입구 왼편에 있고 조금 높아요. 매장 가운데 있는 파우더룸은 여러 명이 사용해도 불편함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고 자리마다 고데기와 빗이 있어요. 다만 휠체어 타신 분들은 거울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 기준 소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입니다. 정말 귀여운 모자들이 한가득이에요. 아무거나 집었어도 오늘 인생샷입니다. 선글라스나 머리띠도 종류가 다양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잘 꾸밀 수 있겠어요. 모든 부스가 156cm 비장애인이 섰을 때 허벅지까지 촬영이 되는데요. 휠체어 타신 분들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한 부스입니다. 다만 유일하게 전신컷이 가능한 스페셜존은 계단이 있어요. 포토슬레이트 키오스크는 화면이 넓어서 좋았어요. 휠체어 타신 분들도 충분히 터치가 가능합니다. 투명필름으로 유명하니 그걸로 선택하고요. 프레임 선택해서 결제 후 촬영 시작! 촬영 완료! 베스트 컷을 뽑아볼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투명 필름은 처음인데 기대되네요. 아까 소개해드린 사진 포장대에서 비닐에 넣어갈게요. 하늘을 비추니 더욱 예쁜 투명 필름,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도 촬영이 가능한 셀프 포토부스 세 곳을 소개해드렸어요. 가족 또는 연인과 특별한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이지트립으로 돌아올게요. 안녕!